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어떤 말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 반응을 할 때, 그 상황이 중요한 상황이다. 또그 상황이 아주 의미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말을 하는 것도 보통 때하고는 다르죠. 또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세와 태도도 보통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제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또 못되게 산 사람도 세상을 떠날 때는 진실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또 백조가 자기가 죽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것도 이제 그런 거죠. 사람이란 존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삶이 또 자기의 생명이 맨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다. 그러면 그때는 뭐 여러모로 생각이 많겠고, 그래서 말 한마디를 남겨도 뭐 그게 이제 유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의미 깊게 하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또는 자녀를 기르다가, 뭐 자녀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 군대 간다.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입대하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 갔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뭐 보통 날 그냥 집에 나가는 것처럼, 아, 그래, 잘 갔다 와. 이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야, 몸 건강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버지들은, 남자들은, 야 임마, 아빠가 군생활할 때 비하면 요즘 군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한번 연관시켜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말씀하시고 또 당신이 지금 제자들하고 있는 상황이 특별하고 각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을 사역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상황입니다. 당신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3년 사역의 마지막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33년 정도 사셨는데 그 33년 모든 사역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내셨다 하는 얘기는 아유, 그 심심한데 세상에 한번 놀러나 가볼까? 이래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놀러 가볼까?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잠시 한번 경험이나 해볼까 이런 거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시간 흐름 또는 존재하는 모든 흐름에서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이제 33년 동안 쭉 계시고 나서 맨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중대한 순간인가요? 지금 예수님하고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상황이 그처럼 예수님한테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또 이제 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거를 쭉 생각해 보면 33년 정도가 아니죠, 당연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사람을 축복한다. 아브람을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것은 아브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구속사, 구원의 역사에서 그 오래도록 전에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1000년이나 2000년 전이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니까 그러나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오래도록 뭐한 거의 한뭐 2000여 년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 그게 쭉 돼가지고 2000여 년의 결론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 이거를 쭉 따라가 보면,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 식사를 잡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4장, 15장, 16장, 이세 장은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잡수시고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17장에서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18장에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13, 14, 15, 16, 17장,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공관복음에서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마가복음은 긴 서론이 붙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긴 서론이라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은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고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은 서론이다. 근데 책이나 이런 데서 무슨 글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알지만 서론이 그렇게 긴게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에 다해서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14장, 15장, 16장 요세 장이 본격적인 예수님의 체포되시고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얘기죠. 근데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얘기를 하려고 마가복음을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장부터 14장까지 이큰 부분은 뭐냐? 그거는 사실은 서론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긴 서론이 붙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기본 구조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복음서가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그건 당연하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대속의 죽음, 그러니까 대신 죄를 속죄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 이맨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이세 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고 하는 요 어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사복음서에. 근데 주기도문 뭐 성경 이렇게 읽으시고 또 머리에 좀 기억이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일 끝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그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중에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얘기는 최후의 만찬 식사를 잡수시는 사역의 제일 끝부분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없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인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7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교도 기도문을 하잖아요. 거기도 제일 끝머리에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는 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서 그냥 아멘 이 짧은 단어로만 맞춰도 그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기도문처럼. 근데 어쨌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이건 장절을 외기가 참 편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참 아주 좋은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장절 숫자가 각기 14니까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참 위대한 구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거죠. 말하자면 이것은 3년 사역의 결론이고 그리고 33년 지상생애의 결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 이후로 쭉 구원의 사역의 결론이고 또는 창세기 3장에 타락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요 시점 이전까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쭉 기도해온 그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질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명백하게 약속하시잖아요. 너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한다. 내가 행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잠시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욕심대로만 기도하고 또내 이기적인 생각대로만 기도하고 또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참 못된 거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그런 건 상당히 봐주고 은혜를 주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한다. 그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말하자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요 표현을 하더라도 사실상은 아닌 거죠.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미신이나 잡신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주문. 뭐, 이제 미신이나 잡신에서 뭐, 이 아라비안 나이트 얘기 나오는 걸로 하면 그 어떤 동굴의 문을 열려면 그 암호, 주문만 하면 돼요. 열려라 참깨. 근데 열려라 참깨 요 발음을 해야 되는데 발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도둑놈이 하든 사기꾼이 하든 또는 선한 사람이 하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도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표현이 이게 주문일까요? 암호일까요? 아닙니다. 제 아무리 그 표현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인격적인 고백을 담아 그 표현을 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게 앞에 나와요. 바로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고서 그 뒤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죠.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다 행하냐면 이유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내가 그거를 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맨 마지막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명을 성취하셨나요? 사명 완수하셨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뭐 이런 거를 늘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완성하셨다. 우린 그걸 알아요. 근데 아주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통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 그런 시각으로, 그런 평가 기준으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아유, 저 양반 실패했네. 그잖아요. 자신이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친 열두 제자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팔려버렸지.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고 다 도망쳤지. 그러면 3년 동안 가르친 게 그게 뭐예요? 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그토록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 그 군중들인데 그 군중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건 실패했다. 아유, 저 양반 딱하지만 안 됐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 맨 마지막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활 딱 하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을 세상에 더 계셨어요. 한달 열흘을. 사도행전에 나와요. 1장에. 근데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다시금 무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40일 동안 왕의 자리에 오르기라도 했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40일 동안 기껏하면 한 5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다 이런 기록이 여기저기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한 500여 명이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그 자리에 한 500여 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하죠. 하여간 기껏해야 500여 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인 그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에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거의 2000여 년 전부터 쭉 계획을 진행해 오고 계시는데, 아유, 삼위일체 하나님 실패하셨네. 그토록 공을 들이더니 그 실패하셨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위대하게 성공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걸려 있느냐? 그게 바로 기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은 실패하지요. 욕심스럽습니다. 누구나 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기적인 생각이 다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그 활동하심을, 하나님의 행동을 제가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 세상이 사는 이 세상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맨 끝까지도 오로지 하나를 절대로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 그 사명 다 이루어야 된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거 하나를 계속 붙들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이제 또 한절 앞으로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서 진실로란 표현이 두 번 나오면 그거는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하늘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달고 오묘하게 가르치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부 그 비슷하게만 해도 감지덕지일 텐데 그 일도 할 뿐 아니라 그거보다 큰 일도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12절고 뒷부분에 예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하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 있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게, 떠나신다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바로 너희들한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일까요? 그거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기억하시죠? 우리 많이들 암송하시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 뭐 전도한다고 뭐 한다고 그렇게 나대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변변치 못하다, 인간적으로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3년 동안 늘 같이 있었으니까. 독일에서는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20몇 명 조금 넘는데 그 아이를 담임 선생님 한 사람이 1학년 때 담임을 맡잖아요. 1학년 때 담임 맡은 사람이 그 아이들 그대로 4년을 계속 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애들을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부모보다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3년을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변변치 못한 거를 예수님이 잘 아셔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 그저 그렇게 놔둔 채로 3년의 사역 마지막에 오히려 제자들이 다 주님 배반하고 도망치고, 이 상태로 그냥 40일을 더 계셨지만 기껏에 한 500여 명 정도 제일 많이 모였을까, 모인 사람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고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니까, 하늘로 가신 거니까 그는 사역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게 보통 하는 말로 반전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커다란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 옛날에 우리 민속신앙의 기도처럼 그 추운 새벽에도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정한 숯도 넣고 빌고,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지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건 맞는데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 사람이 간절히 한번 들어주시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기도는 내 정성으로 내 지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드리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에 위대한 복으로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실 때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드려 보세요. 성령님, 주님, 제 스스로 기도하는 게 올바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게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한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식사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에 꼭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하여 배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귀한 성도들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옵소서. 연일 날씨가 덥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께 깊이 감사하는 이 찬란한 한여름날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 붙드시고 경제력 축복하시고 대인관계 축복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6년 우리 교회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의 복이 넘치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에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봉사자들과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소서. 몽골 선교팀의 알륵 에르덴 지역의 사역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 현장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크부서 국내 단계 선교와 인도네시아 해외 단계 선교 준비 과정과 사역을 복되게 하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다양한 폭력 아래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깨닫게 하시는
받으십니다.